也希望李先生这次来能够把你的一些好的思想观念一些理念和技术能够给我们留下来。그래서근본방문을응근방문을계기로우리지금갖고있는회장님이갖고있는좋은경험좋은기술좋은생각을우리한테도좀남겨주시면좋겠다고생각해요当前啊河南正在打一场大气污染防治的攻坚战오늘날이우리河南省도역시공기의오염을역시방예방예방퇴치하는큰싸움을갖고있다는것과마찬가지로되어있다는所以我想呢，李先生的一些绿色发展的理念，对我们会有很好的启示作用。그래서이회장님께서녹색실천이라는이개의이념이우리한테아마많이도움될수있을것을생각합니다화合论坛呀，已经成功的举办了五届，这次是第六届。우리근본에참가하신저보는이이미5회를열어졌고저근본한것은제6회라고합니다李先生和各位朋友的到来对这次论坛的成功举办这是很有意义的그래서여러분들이참수하시게되것은우리행사에대해서아주큰의미를갖게되는것을생각합니다也希望李先生和各位朋友在论坛之后能够到河南各地啊多走一走多看一看그러므로이번행사를끝났다해도시간을내주시고서우리한강성경에많이들어봐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예환영各位嘉宾和朋友以后多来看그리고향후에시간만있으시면이자리에빛내어주신여러분들이그것이우리한강성에늘전달해주시고예감사합니다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글로벌세계관계보장의문의교수입니다我是世界国际机构世界绿色气候机构总局长李玉成先生하남성인민대표부상무위원회장로헌부주인님께서이렇게소상하게자세하게이렇게저희들한테브리핑해주셔서그걸잘환영해주셔서감사합니다河南省人大常委会蒋杜副主任这么热烈的款待接受非常感动高兴하남성과학기술청총장총강석희님그다음에하남성외사항공실부주인하남성상무청부청장하남성부시장그다음에모든그하남성정부및핀란정부관계자분들께이렇게굳건한환영을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도전합니다하남성有关科技厅有关政府部门的每一位领导都今天感到非常的见面非常的荣幸저희가河南省平顶山시에방문하기전에저희들은사실상河南省일대부터시작해서물류거점을한기지를녹색물류기지를통해서전세계360개국으로나갈수있도록플랫폼계획을완성하고왔습니다我们这次来河南平顶山之前我们机构针对河南的物流基地面向全球出口的这样的战略已经我们有个准备这次带来这样的战略计划来的그이유는이지구와우주용위체를보존하는책무는인류의책무이자전세계인의책무또한그방법은녹색기술상품실천만이그실천을보존할수있기때문입니다
这个地球和宇宙的有机体和无机体，无机体的那个保护和保存是全人类的义务和责任。这个责任，它实现的方式只有一种方式，只是实现绿色技术商品的使用。 전 세계는 이 녹색 실천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실천하자는 강제 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全世界现在目前是实践绿色技术商品是强制性的，并且的法律上的已经这样的事项。 중국 정부 역시 이번 정책에 5대 정책에 녹색 정책이 들어가 있고 그 녹색 정책에 에너지 정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에너지 정책이 국가 안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据我们了解，中国政府也是，五大政策当中，能源作为一个安保问题来对待。 이렇게 국가 정책에 맞춰서 특히 허난성하고 이 일대 핑딩산 정부가 녹색 정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随着这个全球国家的这些那个政策和方向，河南省以及平顶山政府参与这样的实现绿色技术商品的这样的领域，对于这个方面，我们非常感到高兴。 세상은 2차 산업, 3차 산업을 거쳐서 4차 산업을 이미 넘어갔고, 5차 산업을 지금 4차 산업과 5차 산업 중간 사이에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是已经通过二次产业、三次产业，过了已经四次、五次的产业，已经进入了第六次产业的这样的那个布局。 지금은 제 6차 산업 혁명의 시대가 혀대를 준비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这个时代需要六次革命的时代，也是这样的那个环境的变化，世界的变化。 그 6차 산업혁명은 곧 non-stop 녹색 모드라는 그런 혁명입니다. 六次革命是绿色之路，一站式的绿色之路的这样的一个革命。 그 녹색 모드를 통해서 수많은 교육을 할 수가 있고, 通过绿色思路，可以很大的那个培训教育绿色领域里带动起来。 수많은 직업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创造很大的那个劳动力的那个雇佣。 그러면 지금 河南省 정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2천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刚才那个讲，河南省有2700多万的教育人口，这个人口，假设绿色之路的这个大环境里，要是培养起来，这个是北国家是河南省，做出很大的贡献的。 또한 허난성 일대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도 전 세계로 나가는 중요한 녹색 통로가 이곳을 거점으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这一次是河南省所生产的这些绿色技术、绿色商品，走出全球领域的一个很好的绿色之路的渠道。 그 이유는 국제기구 세계 녹색 기구는 수많은 녹색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其理由是，国际组织世界绿色气候机构持有非常多的绿色技术。 그런 녹색 기술을 河南省 정부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像这样的我们持有的绿色技术，我们提供给河南省和平顶山来支援。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还有对农就从事农业的这些啊农业人员，还有很好的启示。 생산된 농산품들은 지금은 굉장히 합값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녹색 인증을 받음으로 해서 중국 내 33개성으로 높은 가격에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目前的农副产品，它的那个市场销售是非常低。不过通过绿色认证的这样的那个价值的提高，它不仅是通过这个省，全中国的任何一个省市场里边提高这个品质和价值。 또한 녹색 제품을 전 세계로 공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再次把这样的那个农业产品提高品质以后，并得到国际认证以后，面向全世界可以出口。 河南省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또한 농공인들이 생산한 모든 제품에 대해서 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이유가 중국 정부는 녹색 정책을 강제적으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국가는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 세계로 판매할 때 수입하는 국가는 모두 다 강제적으로 그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 이유가 국제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像河南省，从事农业人员，假如说实现绿色认证的这样的走体系的情况下，中国政府也是绿色发展、绿色里面这个呢，已经政策上作为一个国家政策。 也是强制性的。那全球领域任何一个国家实现强制性的绿色技术和商品的这样的国家，可以接受这样的绿色技术和产品的强制性的那样的那个政策。지방정부는 그러한 녹색 제품에 대해서 녹색 검증 제도를 활용을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증을 통한 엄청난 많은 세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在此地方政府呢，通过这个绿色技术的那个验证，检验，可以很大的那个创造税收的财政税收。 또한 국가는 녹색 제품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수많은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국가는 많은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另外一个是国家的角度，它实现这样的绿色的那个责任和义务，它就培养出来很多国际上的领导人的这样的那个国家的它的那个知名度。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녹색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라고 정의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수많은 녹색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기술을 이 흔한성 정부에서 정부에 있는 기업들과 함께 합작, 투자, 융자를 같이 해서 이 기업이 지방에서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다국적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제안드립니다. 假如说我们机构对于那个河南省或者是平顶山，包括平顶山，用什么方式来支援合作，这个是其中韩国是很多。 有绿色产业的这样的技术，持有这样的技术，那我们通过我们的机构，把这样的技术带进来，支持这样河南省的这样的农业或者其他绿色企业、绿色商品、绿色技术这个领域，通过这个技术的引进，当地的资金资源的合作，它变成一个走出去全球化的国际化的品牌、国际化的。 经济舞台的
这样的经济企业和势力。 한국과 중국 정부는 FTA를 체결하였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이미 체결했 FTA. 또한 중국과 미국도 기후환경협약에 이미 작년에 협약을 미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과 美国也是去年已经参与巴黎会议上已经参与 互相的气候环境和温室化的这样的那个协议。 이러한 녹색 대한민국과 중국이 FTA 협약에는 자국에서 지켜야 될 법령 내에서 수출하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像这样的 FTA 的签约都是自己国家也实现的这样的长期性的内容。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출할 때 반드시 녹색 인증이 들어가야 됩니다. 所以这个领域的内容当中，就是出口的时候，必须有的绿色技术的那个认证。 특히 河南省 정부는 물류 거점 시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尤其是河南省，这个地方是据我们了解是物流基地的国家重大的示范基地。 河南省 정부에서 실천하고 있는 물류에 대한 부분은 중국 전 지역 27개 물류 그룹도 같이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相当于现在这样的示范区、物流基地、示范区、保税区，其他中国境内的20几个保税区也向着这样的学习，也这样跟着发展。 이러한 물류 거점을 활용을 하면은 전 세계 8대륙 전 세계 구조국가까지 포함한 360개국까지 7일 이내에 논스톱으로 나갈 수 있는 물류 전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초일류 물류 거점 도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通过这样的物流基地，像这样的绿色企业的产品、绿色技术，面向全球，包括部落国家，包括岛屿国家。 面向全球360个国家，岛屿，一个星期内一站式的通过绿色之路来一个星期内可以推出去的。 이러한 강점을 저희들은 잘 살려서 첫째 검증에 대한 부분과 인증에 대한 부분, 교육에 대한 부분, 녹색 실천에 대한 부분, 국제 녹색 인증 기업에 대한 부분, 제품에 대한 부분, 녹색 관련 모든 정책에 관련된 전 품목을 河南省 정부 쪽으로 지원할 계획을 이미 수립하였고 논스톱 플랫폼을 완성한 상태입니다. 发挥这样的互相的资源和优势，我们机构呢，针对河南省还有平顶山，我们就是包括绿色技术领域，还有其他整个教育包括能资源的全方位内。 我们有准备做战略的计划，来支援河南省和平顶山。 조금 전에도 우리 장부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계기를 기점으로 해년마다 지속적인 포럼과 또한 녹색 기술 기업, 녹색 제품 이런 부분들을 이 河南省 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과 대한민국 기업 또한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교류하고 합작하고 투자하고 하는 그러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기를 저희는 원합니다. 通过这样的这次的我们的双方的会面，这样的论坛，我们机构希望是连接下一次，再下一次，做得更好的那个发展。 也是通过这样的机会，双方互相的那个优势的资源来互相更好的合作，包括金融、技术、农业、教育很多方面都可以我们带动起来合作。 특히 저희 국제기구 세계 녹색 기후 기구의 자랑이 하나 있는데 이 공기만으로 에너지를
발전기를 돌려서 에너지를 만들어낸 부분 이미 성공해서 저희들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举一个例子，相当于我们持有的那个绿色技术当中，我们是气压式的，就是发动机的这样的一个技术。 它用空气来带动这样的一个发动，它排出的也是空气，所以对社会环境这个没有一点的污染，这是一个典范的我们自己的一个专利。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非常感谢这次的那个会面，谢谢大家。 이자 우리 회장님께서 녹색 발전하는 인연과 우리 지금 맡은 우리 저 그룹에 우리 단체가 지금 저 세계 녹색 기후 비구위라는 것을 아주 지금 흥미를 갖고 있답니다. 李先生刚才所谈到的绿色技术啊、绿色教育、绿色商品这些方面，与河南与平顶山的合作，我们表示赞同。 또 말씀해 주신 것이 녹색 저 교육이나 녹색 디플이나 이런 분야에 우리 핑릉산시뿐만 아니라 한남성과의 협력도 그런 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우리 역시 찬성 동참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만약에 시간이 좀 허용된다면 이 회견을 마치고서도 우리 뭐 흥산시 시청에 관련한 부서이나 다남성에 관련된 부서의 근원들한테 직접 면담을 통해서 향후 협모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좀 모색했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의 협력이 성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그래서 즉흥 협력될 수 있기를 역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서 이 자리에 빛내주신 여러분들이 근사한 몸과 즉흥 시간 항상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在这儿送送去，你得把你寄到个什么地方？没有，那不是没有，他们拿，没有，所以不能。他们捡出来了，那是，那他们捡出来了，谢谢，好，再捡出来，让他转交吧。对对对，谢谢。